전문가와 FOMC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9월에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7월 FOMC에서는 당연하게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금리차 2%포인트로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일단 7월 FOMC 성명서에서 조금 바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고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다가 과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전히 높다 해서 여전히 조금 높다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했던 FOMC 성명서들이었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외에 고용, 이 이중 임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기자회견 중에도 이르면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인플레 지표가 목표 도달에 자신감을 더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성명서와 비슷한 내용이기는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입으로 들으니 또 시장이 환호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7월에는 뭔가 좀 더 분명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길 바랬던 시장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위쪽 색깔, 하늘색과 주황색이 허키시, 그러니까 매파적인 색채가 강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라색과 노랑색이 더비시, 비둘기적인 색채가 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월과 7월을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월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과 비슷한 수준의 시그널을 보냈다라면서 정말 강력한 시그널을 원했던 시장은 조금은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좀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하면서도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유로존을 보고 아마 좀 그래야겠다,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지난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섰고 7월은 동결을 했었는데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비치가 공개가 됐는데 2.6%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전월보다도 0.1%포인트 높아졌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9월에 추가 인하에 대해 고민이 좀 깊어 보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다시 물가가 튀진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내리는 건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파월 의장이 9월이 가까워져 왔음에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마자 시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7월을 한번 건너뛰었으니 9월에 인하를 하더라도 0.5%포인트 빅스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 100%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소폭 줄었죠. 대신에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7월 건너뛰었으니까 더 크게 선물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사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빅스텝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고개를 저어가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즉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빅스텝은 시장이 조금은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9월 인하까지는 오케이지만 빅스텝은 글쎄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과 함께 7월 FOMC에서 나왔던 발언들, 주요 내용들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